세미나의 주제는 모니터 얘기예요. 처음 시작은 에이저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모니터가 사진 작업용으로 필요하고 그 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야, 들어와라. 네. 에이저 제품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부류의 사진용 모니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에이저에서 나오는 컬러엣지, 컬러 내비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한다, 칼리브레이션을 왜 하나, 모니터는 어떤 게 좋은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프린팅을 대조해 본다거나 다른 걸 시뮬레이션 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에이조에서 나오는 모니터 제품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제품군이 있어요. 사진 쪽에 사용하는, 물론 다른 쪽에도 많이 있는데 사진 쪽에 사용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요. 하나는 컬러 엣지라고 해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예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은 그냥 단순히 색깔을 보정해 준다는 의미보다도 할 수 있는 일이 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군은 플래스캠 모델이에요. 요 모델은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 있죠.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도 좀 더 적게 차지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에 대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앞에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얘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모니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모니터의 성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 때문에 모니터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할 것이냐, 하드웨어를 통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할 것이냐. 요거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니터가 자기 스스로 색깔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느냐, 아니면 컴퓨터에서 그런 정보들을 조정해서 보내줘야 되느냐 라는 것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은 컴퓨터가 많은 걸 조정해서 보내줘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은 모니터 자체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자, 일단 그걸 떠나서 모니터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모니터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모니터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힘든 기술이었어요. 만들기도 힘들고 까다로운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상당히 보급화되어 있고 쉽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원리나 부품이나 이런 걸 보면 크게 나눠서 이렇게 있어요. 껍데기가 있고요. LCD 패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뒤에 파워보드라고 해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을 컨트롤해주는 컨트롤보드, 메인보드가 있어요. 이 네 가지 파트로 이루어진 게 모니터예요. 그게 전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역시나 LCD 패널이에요. 그런데 이 LCD 패널은 반도체 공정이랑 유사해서요. 생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거의 반도체와 동일해요. 그래서 정말로 돈이 많고 시설이 많고 큰 공간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패널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꼽으라고 그러면 LG, 삼성,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뭐 JIT, 파나소닉, 그 다음에 AOC 뭐 이런 정도의 회사밖에 없어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막 새로 판넬을 만들고 있지만 충분한 퀄러티까지 올라오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패널은 거의 동일한 것들을 가져다가 모니터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데 제조회사마다 다 다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디지털 부품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날로그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날로그 정보를 정확히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와
그걸 정확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회사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LCD에 대한 원리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LCD예요. 지금 현재 컴퓨터용 모니터나 하이엔드 이미지를 보여주는 모니터로 사용하는 패널은 정확한 명칭은 TFT LCD 패널의 IPS 계열이에요. 요거는 좀 복잡한 말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LCD 패널 바로 여기 나오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건 액정 결정인데 액체 상태로 있는 결정을 얘기해요. 이 결정의 특징은 뭐냐면 전기를 걸어주면 이 결정의 방향이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빛이 추가되기도 하고 추가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빛의 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LCD라고 불리는 놈이에요. 그럼 앞에 붙은 TFT는 뭐냐? Thin Film Transistor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걸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판때기가 얇은 비닐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패널이 바로 이 LCD 패널이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OLED라든지 다른 형태의 초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정밀한 색깔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전문가용 모니터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에이조에서도 OLED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걸로 모니터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해서 여러 차례 실험을 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OLED는 더 이상 전문가용 모니터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OLED는 각 셀마다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각 셀마다 색깔의 베리에이션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감과 균일한 밝기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컨트롤하기 힘들다라는 결론이 내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IPS LCD 패널을 가장 좋은 정밀한 컬러를 컨트롤하기 가장 좋은 패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패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요즘 뭐 LED 패널 그러죠. 그건 단지 요 밑에 있는 조명에 대한 이유예요. 조명이 LED라는 거예요. 예전에 형광등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LED로 들어가요. 그래서 LED 패널이라고 그러는 거지 정확한 방식은 LCD 패널입니다. 근데 이 패널이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해봐요. 모니터를 사서 집에 갖다 놓으면 모니터의 색깔이 처음 공장에서 만든 그대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구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뒤에는 LCD 조명이 빛을 비추고요. 이 조명이 뒤에 확산판을 통해서 고르게 쏴주고 이게 LCD판을 통과하면서 처음에 조명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빛이 나오죠. 근데 이 LCD를 통과하면서 이미지가 되려면 어떤 부분은 어둡고 어떤 부분은 밝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의 형태가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얘는 블랙 앤 화이트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컬러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색깔 필터가 달려있는 층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호하는 층이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 놈이 문제야. 요거는 염료로 만들거든요. 젤라틴 필터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보면은 뭐 이렇게 셀로판지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얘는 색깔이 바래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색이 바래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여름에 빨간 옷 입고 다니면 한 시즌 정도 입으면 빨간색이 다홍색으로 바뀌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혹은 검정색 옷을 사서 입었더니 좀 지나니까 약간 붉으스름해지고 색깔이 이상해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옷이 바란다고 그러죠? 뭐 흰색 옷을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누리끼리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외부에 의해서 염료의 색깔이 변하는 거.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페이드 현상은 재밌는 게 자외선에 의한 거는 적색 계열이 먼저 사라져요. 그리고 온도와 습도가 높은 거에는 청색이 더 빨리 퇴화돼요. 그래서 우리 그 광고판이나 사인에는 주로 빨간색을 잘 안 쓰고요. 파란색, 녹색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햇빛에 강하기 때문에 한 번만 칠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빨간색은 햇빛에서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가족 사진 뽑아서 집 거실에 이렇게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사진들 같이, 그때 같이 찍은 사진들 앨범에 싹 해서 자꾸 이렇게 꽂아놓죠. 그러면 거실에 있는 거 푸르딩딩해져요, 사진이. 그런데 그 앨범을 꺼내서 펼쳐보면 같은 시기에 찍은 사진인데도 얘는 불그스름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 염료가 색깔이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일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빨간색이 더 많이 빠지고요. 어떨 때는 파란색이 더 많이 빠져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모니터를 안 쓰고 꺼놔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데 있는 모니터는 빨간색이 먼저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구매한 모니터의 색깔이 계속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리브레이션을 것을 통해서 처음에 한번 아, 이 모니터의 색깔이 어떻구나 라는 걸 잡아놓고 한 달 뒤에 다시 측정해서 점과 달라졌으면 수정해서 보정해주고 1년 후에 또 색이 틀어졌으면 또 보정해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활용해야만 내가 모니터를 보고 믿으면서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정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모니터의 색깔이 정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음 구매한 그 상태의 컬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준점을 잡아놓는 거예요. 우리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 저울에 0점이 맞는지 먼저 체크하고 올라가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모니터가 색깔이 그닥 안 맞아도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한다. 그러면 무시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색깔이 막 확확 바뀌지 않아요. 우리 눈에 띌 정도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주 미묘한 컬러에도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 내 사진은 정말로 색깔에 민감하다. 그럴 때는 반드시 컬러 보정이라는 것은 생각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